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이슈가 요즘 쏟아집니다. 검증 이슈를 짚어보는 대선 후보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검증 주제 한번 보죠. 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청탁성 전화. 부산 저축은행 이야기죠, 이게. 네, 과거에도 몇 차례 이게 지금 공방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예. 오늘 국민의당이 다시 검증 테이블 위에 지금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문재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과 경제적 이익 공동체는 아닌지요.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닌지요. 예, 이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불거진 대규모 금융 비리 사건입니다. 네. 예,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은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 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당시 그때 문 후보 측은 유국장도 모르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부산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사 예.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 이종혁 전 의원에게는 혐의가 없음으로 일단 결론났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통화를 한 것도 맞고 예. 수임료를 받은 것도 맞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통화의 목적이 저축은행 조사 무마냐 예. 아니냐 한 건데요. 네. 당시 문재인 수석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철저히 조사를 하되 예.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검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건 이 통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청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검찰은 문 네. 후보 전화와 수임료의 성격은 예. 일단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문 후보 측 입장도 나왔는데요. 이미 2013년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가 예. 문 후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 후보 측은 청탁서를 제기한 국민의당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자, 그럼 다음 검증 주제 한번 보시죠. 자, 훈련 회피. 이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런 검증 이야기죠, 지금. 네, 그 예비군 훈련 얘기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직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또 안철수 후보도 보면 어느 보도자료 보니까 장교를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갔다고. 네. 예, 이것도 2013년 국회 국방위에서 일단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 예, 예.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서 훈련 참가 여부를 공개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병무청 측은 예비군은 병력 의무에 들어가지만 공개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안 후보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훈련은 제때 대부분 참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예. 그 예비군 훈련에 불참을 하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네. 고발당하고 그렇죠. 그럼 전과자가 되는데 예, 예. 안 후보는 저희가 알다시피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또 병무청과 국방부에 증빙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병무청과 국방부에 저희가 직접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예비군 훈련 기록은 보존기간이 3년이고 그리고 현재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문서로 밝혀질 일은 아니군요. 예, 그래서 혹시나 뭐 또 다른 증언이라든가 네. 예, 또 증인이 나오면 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